지난 21일 밤 충남 천안시의 한 교차로입니다. 도로 왼쪽에서 구급차 한 대가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데 흰색 BMW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서 구급차 오른편을 순식간에 들이받았습니다. 구급차는 팽이 돌듯이 한 바퀴를 회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해당 구급차는 70대 환자를 이송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환자의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구급대원과 승용차 운전자 등 6명도 다쳤는데요. 당시 구급차는 정지신호에서 주행 중이었고 승용차는 녹색 신호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직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경찰은 구급차의 신호 위반과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구급 차량의 경우 면책 또는 감경 규정이 있지만 실제 적용될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